그걸 네. 몽땅 갈았을 때 맛이 없으면 애들부터 안 먹어요. 당연하죠. 저희 같은 어른들이죠. 중년들요. 남의 집에 가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뺏어 드시라는 거예요. 그냥 꿀꺽. 정말 부드럽게 안 남네요. 크림처럼 숲처럼 뭔가 쓱 스며들면서 와. 훅 들어오는 거 있죠. 아니, 그러면서 너무 맛있어요. 그러니까 매일 먹는 정말. 거예요. 정말. 그래서 매일같이 가족들께 나눠 드셔야 되는 겁니다. 신기롭게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커다란 만족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. 좋아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. 네. 설거지가 치웠으면 좋겠다예요. 제일 중요해. 이것저것 닦을 거 없어요. 네. 쓱쓱쓱. 요 트라이탄 소재의 컨테이너만 네. 딱 닦아주잖아요. 네. 바로 오퍼만 넣으면 끝나요. 이거죠.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만 쓰는 게 아니고요. 네. 점심 때 학교 갔다 돌아온 애들. 아. 딸바 주스 한번 해주시고요. 그쵸.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뿌리 주스 한번 꼭 해주세요. 와, 그래서 생강까지 넣어서. 6, 7, 8, 9 중에서요. 네. 한 두 달 동안만 잘 써도 본전이 나옵니다. 당연하죠. 그다음에 두 달 동안은 공짜로 쓰는 것 같아요. 그 다음부터 이제는 돈을 벌어야 돼요. 올 여름에 넉 달 동안에 아이스크림 몇 번이나 사 먹을까요? 와. 한 통에 만 원짜리 네. 한 2, 30번 안 사 먹을까요? 먹겠죠. 저는 만들어 먹겠습니다. 오. 단 중요한 건 냉동 과일, 얼린 과일과 우유만을 넣어서 만들어 먹겠습니다. 다른 거 안 넣어요? 설탕, 뭐 꿀, 아무것도 안 넣게요. 색소, 아무것도 안 넣게요. 향료. 그러기 위해서는 와. 일반적인 블렌더로는 어려워요. 네. 제가 좋은 블렌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. 가만히 힘으로 네. 거기에 누름봉으로 지익히 눌러주는 거예요. 와, 지금 얼린 망고만 그리고 우유만 넣었어요. 색소, 향료, 뭐 시럽, 설탕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야말로 엄마표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즉석에서 집에서 10분, 20분이 아니라 뭐 진짜 한 수분 내, 1, 2분 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한번 제가 싹 들어볼게요. 자, 볼게요. 네, 보세요. 우와! 신기하죠? 분명히 단단한 냉동 망고를 넣었을 뿐인데 네. 이렇게 부드러운 밀도의 아이스크림이 됐습니다. 와. 설탕도 안 넣고 색소도 안 넣었어요. 네. 자, 이걸 제가 그대로 한번 앞에서 볼게요. 그대로 뒤집어서 보겠습니다. 안으로 내리죠? 아이스크림이니까. 단단함이 있죠? 네. 거기에 부드러움까지.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아이스크림은 어떤 아이스크림이었으면 좋겠어요? 저는 이렇게 색소도 안 넣고 네. 오직 과일만 넣기 때문에 그쵸. 먹어도 안심이 되는 그럼요. 그동안에 해마다 여름만 되면 우리 애들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도 없고 네. 참 고민 많이 하셨고요. 와. 우리 같은 중년들도요. 저녁 식사 그러면 달달한 거 생각날 때 많거든요. 맞아요. 딸기 아이스크림 하세요. 와. 망고 아이스크림 하세요. 네. 키위 아이스크림 하세요. 맛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그러면 벌써 몇십만 원 버는 느낌이에요. 야 정말 잘 나가는 블렌더. 역시 달라. 1등하는 블렌더는 달라요.